한양 도전길 2코스는 광화문에서 출발하여 낙산공원을 거쳐 회화문에 이르는 구간으로 거리는 3.5km 정도 되며 소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3번 출구를 출발하여 흥인 지문으로 걸어갑니다. 흥인 지문에서 길을 건너면은 을보 순성길과 내보 순성길이 있습니다. 내보 순성길을 따라 계속 올라갔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순성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흥인 지문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낙산에서 바라보는 서울 시내 전경들입니다. 낙산 구간은 높지 않은 곳이라 걷기에는 아주 편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30분 정도 걸어갔습니다. 낙산공원 조망 지점에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광화문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낙산은 풍수지리상 서울의 동쪽을 지키는 좌천령에 해당합니다. 드러누운 용처럼 뻗은 순산길을 따라 걸으면 발 아래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밤이 되면 산과 을 따라 불이 켜지는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순성길을 계속 따라 내려가 이 코스 마지막 구간인 회화문에 도착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